자, 반갑습니다. 중고차 파이다입니다. 현재 국내외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부분 드라이빙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시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가서 시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승차가 생각보다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런 시승차들도 언젠가는 모델이 체인지되고 신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운명을 다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런 시승차들이 언젠가 운명을 다하면 그 차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그런 차들은 대부분 현대나 롯데 경매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에서 그랜저 IG 시승차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밖으로 가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현대글로비스 시와 경매장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는 그랜저 IG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문짝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시승 서비스 차량이고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시승차입니다. 이런 시승차들은 어쨌든 키로수를 탄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로는 판매할 수가 없고 무조건 중고차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에서 뭐 일일이 이 차를 한 대 한 대 엔카에다 찍어서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매장에 출품을 해서 딜러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차들을 딜러들이 낙찰을 받아서 엔카나 K카 같은 곳에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가지 경매 대행 업체들을 통해서 이런 차들을 경매장에서 입찰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차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차는 2019년식 그랜저 IG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고요. 시승차답게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이 그랜저의 신차 가격은 개별 소비세 할인까지 포함해서 약 3,750만원이고요. 오늘 경매장에는 2,940만원에 출품이 됐습니다. 이런 시승차들은 보통 경매장에서 신차가 대비 600에서 700 정도 싸게 살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차는 뭐 완전히 풀옵션이고 선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 앞쪽에 전방 카메라부터 해서 옆쪽으로 보게 되면 휠도 들어가 있고요. 뭐 시승용 차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돌려탄 그런 렌트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래봤자 주행거리가 3,000km, 4,000km 정도이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은 대부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 뭐 이런 핸들 가죽이나 이런 대시보드의 사용감도 완전히 없는 상태고요. 여기 주행거리는 보시는 대로 4,485km 탔네요. 그리고 풀옵이기 때문에 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HUD, 요 왼쪽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옵션들, 그 다음에 저번에 제 차에 있던 인공위성에서 제 차를 비춰주는 그런 멋진 주차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 천장도 약간 이렇게 스웨이드처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랜저 식어잭이 앞에 하나밖에 없다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운전석 콘솔 박스 안에 식어잭이 하나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랜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식어잭의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인증샷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살해하겠습니다. 진짜 식어잭 두 개 쓰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시승차들은 경매장을 통해서 현대가 소화를 하고 있고요. 신차급 중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자동차 경매장에 오셔가지고 시승차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파이다였습니다.